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극장 데이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했고 결혼식만 올렸죠. 아기는 신혼여행지에서 생겼어요. 허니문 베이비. 제 남편은 꽃미남이 아니라 골미남입니다. 골프에 미친 남자.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골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쳤을 정도였죠. 지금도 그래요. 주중에는 골프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 좋으라고 그 땡볕 아래서 골프채를 휘두르겠어? 다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고. 하, 불쌍하지 않냐? 이게 가장의 비애야. 그래, 원시시대. 옛날 원시인들처럼 작대기 하나 들고 가족을 위해 사냥 나가는 거라고, 이게. 남편이 하는 말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접대를 해야 하니까 골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라운딩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베란다에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난 이렇게 집에서 우리 아기랑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더라. 당신 어제 골프 약속 있었다고 했지. 집에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던데. 선물 받은 게 사무실에 하나 더 있거든. 그거 들고 나갔지. 경기도 쪽엔 비 왔는데 비 맞으면서 필드에 나간 거야? 비가 왔었나? 아, 그래, 비 왔지. 야, 말도 마라. 내가 이렇게 산다. 대한민국 가장이 이렇다, 응? 사실 그날 비 안 왔는데 오바 떨면서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어이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의 뒤를 쫓고 싶었지만 아기가 있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편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는 전화를 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화 왔네. 당신 먼저 밥 먹고 있어? 나 전화 통화 좀 하고 올게. 또? 아, 여보, 국 다 식겠어. 밥 다 먹고 전화 통화하면 안 돼? 아니면 그냥 방에서 전화 통화하든가. 굳이 밖에 나가는 건 또 뭐야? 아니, 저 나간 김에 편의점에서 사올 게 있어서 그래. 아무튼 저 먼저 먹어.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하고 끙끙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동안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서 보약도 짓고 우리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이 너무나도 좋아하던 간장게장 식당에 전화해서 주문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참 큰일인데. 나 도둑 맞았네? 도둑 맞았다고? 어디서? 뭐 없어졌어? 아니, 이 식탁 위에서 밥도둑을 만났다고. 어우, 웬 간장게장이야 이거? 감동받았어? 많이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그 식당에서 받은 거야. 아기 낳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잖아. 당신 요즘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안 돼 보여. 와,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3대 도둑으로 배우 김태희랑 결혼한 비, 한가인 남편 연정훈, 그리고 간장게장이라고 하잖아? 오늘부로 나에게 3대 도둑은 바로 간장게장, 당신, 우리 딸이다. 내 마음을 뺏어간 도둑! 으이그이씨, 말이나 못하면 당신은 배 탈 때 구명조끼 안 입어도 될 것 같아. 설사 바다에 빠지더라도 입 때문에 동동 뜰 테니까. 오, 그래, 나 수영 못하는데 너무 잘 됐다. 남편이 또 저렇게 훈수같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어렵긴 해도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을 했고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뭔가 싶어서 뜯어봤는데
상간소송 소장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남편이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아, 미안해. 어? 진짜 그냥 그 골프 파트너로 만난 거야. 아, 당신은 골프 안 좋아하잖아. 근데 그 여자는 골프장에 자주 오니까 그 뭐냐 저 오피스 와이프처럼 그 골프 와이프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오로지 당신뿐이야.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허옇게 질린 얼굴로 전화 받으러 나간 건 그 유부녀 남편한테 들켜서 그런 거였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걱정하고 보약에 간장게장을 사다 먹인 제가 싫어집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게 됐어요. 보통 이럴 땐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이혼하시나요? 네, 이제 갑자기 남편에 대한 상간소장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남편과의 혼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냥 헤어질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는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남편과 상간료를 이제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또 자녀가 있으시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나는 혼인을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면 상간녀에 대해서만 민사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랑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신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의 경우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속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혼이 끝날 경우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 된다고요? 네. 그렇다면 저 궁금한 게 더 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업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 사업체가 개인 사업체인 경우도 있고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가진 재산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별개의 인격체 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는 제3자로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는 남편이 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남편의 재산을 평가하고 결국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업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재산 형성에 대해서 이제 기여도가 있고 또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입증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직접적인 기여로 인정받으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잘 입증해서 나의 기여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기여?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뭐 사업 자금을 대줬다던가 아니면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던가 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꼭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재 중일 때 내가 업무를 대신 봐줬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남편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양육비요. 아기가 어리니까 이혼하게 되면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사실혼 관계여도 당연히 양육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혼 관계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녀는 혼외자로 되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혼인신고,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유지된 상황에서는 아마 상대방이 인지라고 하는 절차로 아이를 본인의 아이로 올려놨을 텐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친부로 인정받으시고 친권 양육권자 이제 지정받으시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 딸이 혼외자가 되는군요. 아, 좀 충격이네요. 사실 지금은 이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로라 피지의 드림 얼리를 드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